이지각색입니다. 자, 몇 시간 후면 장장 20개월 동안 진행된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인데 러시아에서는 동물들이 그 결과를 미리 점쳐봤다고 합니다. 북극곰 앞에 트럼프 호박과 힐러리 호박이 놓여 있습니다. 이쪽 냄새를 맡다가 저쪽 냄새를 맡다가 이리저리 고민하던 북극곰은 결국 트럼프의 얼굴이 그려진 호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호랑이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참 살피던 호랑이는 결국 힐러리 호박을 선택하고는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이게 마음에 든다는 소리일까요? 안 든다는 소리일까요? 자, 어찌됐든 동물들도 이번 대선 결과를 점치기가 무척 어려웠나 봅니다.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는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